안녕하십니까. 써니TV의 써니입니다. 자, 오늘은 유튜브의 간판, 대문이 되는 채널 아트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일단, 유튜브를 가서 내 채널로 가면은 상단에 보이는 이런 거를 오늘 만들어 보겠습니다. 배경에 무늬도 있고, 그 다음에 사진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아이콘 같은 것도 있는데, 채널 아트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내 채널에서 채널 맞춤 설정을 누릅니다. 그리고 들어가 보면은 이 채널 아트 위에 커서가 올라가면은 여기 연필이 보여요. 연필을 누르고 채널 아트 수정을 누릅니다. 다 만들어졌으면 이 가운데 컴퓨터에서 사진 선택을 누르면 올릴 수 있는데 우리는 만드는 거니까 채널 아트 만드는 방법을 누릅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이미지 크기 파일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다운로드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중간에 이 링크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폴더 열기. 그러면 여기 다운로드가 받아졌죠? 더블 클릭, 압축 풀기 눌러줍니다. 덮어쓰기. 저는 다운로드가 받아져 있어서 덮어썼어요. 보면은 채널 아트 템플릿이라는 요 PNG 파일이 있습니다. 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포토샵으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나와요. 이렇게 생긴 게 하나 나오는데, 이 커다란 거는 여기 써있듯이 TV 가운데 제일 작은 진한 네모가 모바일,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커다란 게 데스크탑, 이건 태블릿 사이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론은 이 진한 네모 모바일 위주로 해서 이 중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가이드라인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가이드라인이 여기다가 마우스를 대고 내려보세요. 비슷하면 돼요. 아주 정확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옆에서도 이렇게, 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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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레이어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이건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하고, 오늘 전체적으로 기본이 되는 색깔은 저는 노란색으로 할게요. 확인. 그러면 전경색이 바뀌었죠? 그럼 전경색 Alt Delete를 누르면은 이렇게 노란색이 됐어요. 그 다음에 사진을 찍어야 될것 같아요. 사진을. 그러면 사진은 어떻게 찍느냐, 요 캠으로 찍도록 할게요. 그러면 잠깐 좀 화면을 키우겠습니다. 요 화면을 키우고 사진을 찍을 거예요. 뭐이 머리카락이 스크린샷을 누를게요. 자, 알캡처죠? 그냥 이렇게 하나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버전을 누르고 다시 포토샵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파일 열기. 여기 있네요. 이 머리 삐져나온 거. 지금 찍은 거죠. 얘를 사진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확대하고, 펜 툴. 여기 보면 펜 모양이 있어요. 펜을 누르고 끝에 한 점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또 적당하게 누릅니다. 그 다음에 띄지 않고 살짝 드래그 그리고 띕니다. 그 다음에 누르고 띄지 않고 살짝 드래그 누르고 살짝 띄지 않고 드래그 누르고 살짝 띄 약간 굴려줄게요. 띄지 않고 드래그해요. 방향이 좀 바뀌었죠? 그 다음에 클릭, 살짝 띄지 않고 드래그. 클릭, 살짝 띄지 않고 드래그. 클릭, 살짝 띄지 않고 드래그. 방향을 조금씩 바꿔주면서 합니다. 안쪽으로 딸게요. 클릭, 살짝 드래그. 클릭, 살짝 드래그. 여긴 그냥 클릭만. 그 다음에 안쪽으로 클릭한 다음에 띄지 않고 드래그 조금 조정하면서, 그 다음에 끊어줘야 돼요. Alt를 누른 채로 클릭. 그 다음에 다시 클릭만. 그 다음에 띄지 않고 드래그. 그 다음에 Alt를 누르고 클릭. 이 각도가 갑자기 변화할 때는 이걸 끊어줘야 돼요. 조정선을. 그 다음에 클릭. 그 다음에 띄지 않고 드래그. 그 다음에 Alt 클릭. 그 다음에 클릭하고 띄지 않고 드래그. Alt 클릭.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코. 콕 누른 다음에 콕 누른 다음에 띄지 않고 드래그. Alt 코. 콕. 그 다음에 콕. 띄지 않고 드래그 Alt로 끊고 콕 띄지 않고 드래그 끊어주시고 콕 드래그 콕 드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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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줄게요. 콕 드래그 콕 드래그 콕 드래그 콕 드래그 콕 한 다음에 드래그 Alt 콕 드래그 Alt 콕 그냥 콕 그 다음에 콕 드래그 Alt 콕 콕 Alt 드래그 끊어주고 콕 Alt 드래그
끊어주고 그 다음에 화면을 줄여서 쟤랑 만나면 되죠. 여기에다가 올려놓으면 정확하게 올려놓으면 동그라미가 생겨요. 이어줍니다. 그 다음에 끝났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이 됐어요. 그러면 위에 선택에서 수정 매끄럽게 이 그러면 조금 매끄러워져. 그러면 선택이 된 상태에서 컨트롤 J를 누릅니다. 그러면 옆에를 보면 밑에 배경 눈동자를 끌게요. 이렇게 오래졌어요. 그러면 얘를 컨트롤 C 그 다음에 이리 와서 컨트롤 V. 자, 사진이 하나 왔죠? 사진이 하나 왔어요. 자, 아까 한 것처럼 하도록 할게요. 왔고 옆에 원을 타원 두고 원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원을 그리면 타원이 아니라 이렇게 원이 돼요. 자, 원이 노라니까 이 원에다가 불투명도를 조금 이렇게 해주고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이 사진 밑에 있는 사진을 클릭해서 순서를 바꿀게요. 위로 올리고 얘를 Alt를 누른 여기에다 손을 올려놓고 이 레이어 3 사진을 클릭한 상태에서 Alt를 누르고 이 경계선에 보면은 이런 꺽쇠 화살표가 생겨요. 얘를 클릭. 그러면 타원이라고 되겠죠? 원이 너무 큰가 봐. 투명도를 다시 정상으로 해놓는다. 100으로 해놓는다.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자, 좀 신경 쓴 것 같죠? 그 다음에 여기 T 텍스트를 넣도록 할게요. 클릭. 그러면 저는 소니 띄고 TV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얘를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쉽죠? 좋죠? 그 다음에 픽사베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이버에서 자만 눌러도 픽사베이가 나와요. 픽사베이.com 여기에서 아이콘이라고 한 걸로 아이콘이라고 치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런 유튜브 요거 무료 다운로드 하면은 잘못 눌러주세요. 무료 다운로드 하면은 PNG 파일 같은 거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그런 걸 받아놨거든요. 다운로드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곰믹스, 블로그, 스마트 스토어, 유튜브, 포토샵 이런 거를 다운로드를 받아놨어요. 얘를 불러올게요. 여기 다운로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불러올게요. 여기
다시 여기 그 다음에 공익성 그 다음에 블로그 컨트롤 C 등급 블로그에요. 블로그가 뒤에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컨트롤 C 컨트롤 V 이 맨 마지막으로 갈게요. 간격 요 정도. 그 다음에 유튜브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투명한 거예요. 투명한 거. 앞으로 그 다음에 포토샵 컨트롤 C 컨트롤 V 간격 대충대충 확대해서 볼게요. 일단은 밑에 선에 다 맞췄으니까 밑선에 맞추고 간격 맞췄어요. 얘는 사진이 이상한가 보네. 수동으로 맞추면 되지. 얘네를 잡아서 그 레이어 병합 묶었어요. 간격은 요 정도. 그럴싸하죠? 그죠? 신경 써서 만드는 느낌이죠? 간격이 좀 왼쪽에 화면이 이제 좀 무늬만 좀 너무 노랗기만 하죠. 자, 이 상태에서 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원을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 약간 색깔을 진하게 할게요. Alt Delete를 눌러요. Alt Delete. 그쵸? 컬러가 바뀌었죠? 근데 위치가 마음에 안 들죠? 여기 있어야 되겠다. 그쵸? 달이 뜬 것 같아. 그쵸? 괜찮죠? 그 다음에 또 원을 만들어요. Shift를 누르고 원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색깔을 약간 더 진한 거 Alt Delete를 눌러요. 그리고 누른 상태에서 일단 위치를 위로 이렇게 딱 안 맞아도 돼요. 이렇게 하나만 더 그릴게요.
옵션을 누르고 원을 그리고 컬러는 이 색깔 멜트 디렉트. 자, 우와 너무 띵. 도저히 안 되겠죠? 색깔은 알트. 차라리 이게 낫겠다. 위치를 여기로. 어? 아까 그 타원이 움직였어. 타원의 위치가 여기 됐죠. 완성한 것 같아요.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저는 그대로 저장하고요. 이해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JPG로 바꾸도록 할게요. JPG로 저장. 이제 아까 요거죠? 비슷한데 조금 틀려요. 요거를 요 위에 올리고 연필 채널 아트 수정 컴퓨터에서 사진 선택 줄게. 아까 이 채널 아트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업로드 보이죠? 자동 보정 누르잖아요? 또 후져져요. 안 할 거예요. 그냥 선택. 자, 바뀌었죠? 바뀌었죠? 더 난 것 같아. 그죠? 마음에 들어. 자, 다음에는 이걸 뭐라고 그러더라? 채널 아이콘인가요? 얘를 채널 아이콘, 얘를 바꾸는 것을 한번 유튜브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